sun sauce, feel like goo, wow. And I've been down, I've been frowning for two, so why the hell I should smile, see by far that. So why the hell I...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입니다. 오늘은 제가 반항기 아주 넘치는 사춘기를 맞이한 생일파티하는 빨간머리 애들 컨셉으로 메이크업 튜토리얼도 이렇게 찍고 이 메이크업을 한 후에 바로 룩북을 찍으러 가는 날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그 메이크업 제품과 룩북을 곁들여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메이크업 제품과 함께 룩북을 제 옷들을 소개해드리잖아요. 오늘 빨리빨리 메이크업을 하고 바로 촬영장으로 갈 거예요. 오늘 룩북에서는 AHC의 퍼펙트 크림 커버 쿠션이랑 코드 글로 컬러 아이섀도우 팔레트 그리고 끌라뷰 립스틱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진행하고 룩북에서도 이 제품들을 함께 녹여낼 건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이거는 인가의 텐션업 메이크업 부스터고요. 얘는 그냥 제가 메이크업 전에 이렇게 그냥 막 발라주는 애예요. 오늘 빨리빨리 메이크업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쿠션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쿠션은 아까 저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그 AHC 쿠션인데요. 피부에 그냥 퍼프를 갖다 대는 순간 찹찹찹 다 달라붙는 그런 촉촉하면서 밀착력 좋은 쿠션이더라고요. 제가 수분 부족형 지성이라 가지고 가을 겨울에는 좀 커버도 잘 되고 밀착력 좋으면서 보습 효과가 있는 그런 쿠션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쿠션이 딱인 것 같아요. 특히나 다가오는 가을에 되게 건조하잖아요, 피부가. 그런 가을에 정말 보습 효과를 짱짱하게 줄 수 있는 쿠션입니다. 제가 어제 스킨케어를 정말 대충 하고 잤어요, 여러분. 너무 피곤해서 그냥 침대에 팍 쓰러진 다음에 그제서야 아! 맞다! 스킨케어! 하고 딱 그 생각이 뇌리에 탁 스쳐 지나가가지고 손가락으로 찹찹 때려가지고 그냥 대충 하고 잤더니 각질감이 어느 정도 있고 요철도 되게 심한데 한번 해볼게요. 보통 저는 이런 촉촉한 쿠션이 이런 코 부분에 잘 안 들러붙어서 실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정도면 합격이에요. 베이스는 이 정도에서 끝을 낼게요. 아무튼 이렇게 매끈하게 뽀얀 삶은 달걀처럼 이렇게 커버를 해준 다음에 냅다 그냥 바로 파우더 팩트 제품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이 투쿨포스쿨 파우더 팩트 사용해본 결과 이런 브러쉬 있잖아요. 이런 브러쉬로 사용하는 게 제일 잘 먹는 것 같더라고요. 파우더가 얼굴에 찹찹. 저는 좀 겉바속촉이라고 하죠.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아, 겉이 바삭하기보단 이제 겉보라고 할게요. 겉보속촉의 베이스를 좋아합니다. 겉바속촉. 이제 바로 쉐딩을 해줄게요. 오늘 쉐딩은 좀 또렷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또렷하게 하면서 오늘 좀 특별한 척하기. 코 이쪽 가운데도 터치해서 동그랗게 코끝을 만들어줄게요. 제가 오늘 촬영 오면서 이제 편의점에 딱 들려가지고 아침밥을 뇸뇸뇸뇸 먹고 택시를 불러서 이제 탔거든요. 여기 스튜디오 오는 와중에 이제 출발한 지 한 5분쯤 됐을 때 뭔 생각이 딱 스쳐나가는 거예요. 신발 가방을 글쎄 편의점에 두고 온 거예요. 오늘 룩북 촬영하느라 이제 옷이랑 신발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글쎄 신발을 놓고 온 거예요. 이 신발을. 신발 가방을 잡고 다시 스튜디오로 왔거든요. 오는 와중에 제 자신이 너무 미운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덤벙댈까? 나는 왜 이렇게 살면서 정신이 없을까? 내가 이 험난하고 각박한 세상을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살까지 잘 살면서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제 자신이 너무 미워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덤벙이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섀도우 팔레트는요, 코드 글로 컬러의 N 무드터치 섀도우 키트입니다. 1호 브라운 무드랑 2호 로즈 무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1호를 사용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좀 빨간머리 N 컨셉인데 빨간머리 N 할 때 오렌지 계열이랑 뭐 빨간색 레드 계열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실제로 오늘 사용할 컬러들도 그런 컬러들이라서 어울리는 브라운 컬러를 사용할게요. 이 로즈 무드는 제가 나중에 꼭 한번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 사용해보고 싶네요.
지금 이렇게 팔레트 본통으로 봤을 땐 컬러가 살짝 흰기가 돌아서 발색력이 좀 의심이 가긴 하는데 한번 사용해 볼게요. 컬러가 되게 이쁘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땅콩, 옐로우기가 살짝 도는 땅콩 컬러예요. 이런 컬러들이 베이스 섀도우로 깔면 진짜 이쁘거든요. 특히나 가을에. 그 다음 음영감을 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눈이 동그랗게 보이고 싶은 날이에요. 그래서 쌍꺼풀 라인 위주로 음영감을 줄게요. 이렇게 아무튼 쌍꺼풀 위주로 발라주시고요. 언더 삼각존에도 이어주겠습니다. 아이라인은 눈끝부터 그려주시면서 아주 얇게 점막 다 채워주면서 눈 앞머리까지 가지고 갈게요. 저는 눈매가 위쪽 아래쪽 점막이 다 드러나는 눈매를 가지고 있어서 아이라인을 안 그려주면 되게 허전하고 섀도우 바른 상태라면 더욱더 뭔가 눈만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느낌? 아무도 안 궁금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눈꼬리는 좀 이따가 속눈썹 붙이고 나서 한 번 더 체크할게요. 살짝 쉬머한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 앞머리가 텁텁해 보이니까 애교살에 이렇게 힘 좀 주겠습니다. 다음은 벽돌 컬러, 벽돌 코랄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컬러를. 이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 밑에 포인트를 줄게요. 오늘 하는 메이크업이 좀 이제 곧 올라갈 레드 오렌지 메이크업이랑 좀 느낌이 비슷해요. 좀 참고를 많이 했거든요. 그 메이크업이 매운맛이라고 따지면 요 빨간 머리 앤 메이크업은 좀 순한 맛 버전. 오늘 사용할 블러셔도 살짝 섞어줄게요. 이렇게 언더에 포인트를 주셨으면 아까 사용한 라이너로 눈밑 점막에 라인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속눈썹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따움의 아이돌 래쉬 프리미엄 22호 러블리 아이입니다. 이 풀을 꼭 조금 말리고 붙여주셔야지 잘 붙어요. 지금 속눈썹을 붙였으니까 눈꼬리를 좀 연장해줄게요. 아이라이너로 살짝 빼줍니다. 에스쁘아의 노머징 마스카라 워터프루프 모디스트 컬러입니다. 이 마스카라 되게 좋습니다. 특히나 다가오는 가을에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 해주시고 이 마스카라 한 번만 쫙 해주시면 따단! 완전 분위기 끝판왕. 진짜 절 믿으세요. 언더 속눈썹도 오늘은 붙여볼게요. 엥? 빈 상자네? 아 여기 있구나. 클리오 프로플레이 믹스 컬러 아이래쉬 투명 라인 넘버 2 언더래쉬예요. 3등분한 속눈썹 아이래쉬를 빠르게 붙여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까지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순서로는 제가 지금 눈썹을 그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눈썹 그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오늘은 눈썹 그리기를 제일 마지막으로 밀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블러셔 먼저, 제일 좋아하는 블러셔 먼저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니스프리의 마이 리벤치크 에어리 3호 물드는 로즈거든요. 이 컬러를 아주 조금 눈 밑에 발라줄게요. 따뜻한 코랄 컬러의 블러셔를 톤 다운된 오렌지 컬러 블러셔랑 섞어서 사용을 할게요. 주변을 감싸듯이 넓게 발라주세요. 반대쪽도 아까 여기 했던 순서대로 똑같이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 도구들을 사용해서 주근깨를 좀 콕콕 찍어줄게요. 아무래도 빨간 머리 애니니까 주근깨를 또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근깨를 꽤 많이 얼굴에 보유를 하고 있어요. 제 자연의 주근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주근깨를 쉽게 그릴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주근깨를 대충 이렇게 그려주셨으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블러셔까지 다 했어요. 제가 싫어하는 눈썹 단계는 좀 굉장히 빠르고 아무 말 없이 슉슉슉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살짝 아치형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그려줬습니다, 여러분.
이제 립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클라뷰의 어반 펄세이션 벨벳 립스틱을 사용할 건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형의 립스틱이라 여러분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어반 펄세이션 립스틱은 이렇게 7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잘 보여드릴게요. 1호 핑크 캐시미어, 2호 로맨틱 브라운, 3호 번트 오렌지, 4호 프렌치 로즈, 5호 마르살라, 6호 스파이시 레드, 7호 블랙 체리. 굉장히 선명하게 발색되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7가지 컬러 중에서 2가지 컬러를 사용할 건데요. 하나는 번트 오렌지랑 이거는 스파이시 레드예요. 그래서 먼저 번트 오렌지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이 립스틱이 아까 보신 것처럼 진짜 발색이 선명하거든요. 립브러쉬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이게 펴 발라지는 질감도 너무 좋고 그냥 발릴 때 촉촉하게 발리니까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 최애 컬러가 될 것 같네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스파이시 레드인데요. 제가 룩북 때는 번트 오렌지랑 이 스파이시 레드를 따로 써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 일단 저는 지금 촬영 현장으로 가야 되니까 뭔가 심심한 것 같아서 얘를 함께 올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글리터 잼을 발라줄게요. 요런 글리터 잼이거든요. 함께 내장되어 있던 이 팁 브러쉬를 사용해서 제가 이걸 눈두덩이랑 눈 주변에 발라서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왜냐면 또 생일 파티를 하는 빨간 머리 애인데 그냥 너무 평범하게 하고 가면 생일 파티의 주인공 같지도 않고 애매한 느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포인트를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눈두덩이에 발라주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좀 이따가 스튜디오 가서 뭔가 자연광 밑에서 찍을 때는 렌즈에 잘 보일 것 같아요. 살짝 공작새 같네요. 이렇게 메이크업 끝이 났어요, 여러분. 저는 바로 지금 룩북 촬영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지금 가발을 쓸 거예요. 자, 가발망을 준비해 주세요. 빠밤. 일단 가발망을 목걸이 마냥 목에 껴주시고 머리를 사정없이 그냥 머리가 기신 분들은 머리를 그냥 묶어주셔도 돼요. 나 이거 못 나가겠다.